안녕하세요. 양말로 손인형 만들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울울울울 귀여운 강아지 인형을 만들어 볼게요. 예쁜 양말과 꾸미기 재료들 그리고 가위, 접착제, 양면 테이프가 필요해요. 자, 그럼 양말로 강아지 인형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종이 심지를 이용해서 양말에 입을 만들어 줄 거예요. 강아지 인형은 특히 코 부분에 뿅뿅이를 넣어서 볼록하게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종이 심지는 반으로 접었을 때 더 큰 쪽이 강아지 입의 위로 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먼저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접어서 위쪽에 뿅뿅이를 붙이기 위해서 또 양면 테이프를 한 줄 붙여주고 커다란 뿅뿅이를 이렇게 한번 주먹으로 눌러서 위에 붙여주면 볼륨감 있게 강아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양말의 발꿈치 부분이 강아지 인형 위쪽으로 되도록 놓고 강아지 입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뒤꿈치 부분이 강아지 인형의 위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양말의 발등 부분이 위로 오도록 양말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자른 부분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펼쳐 내려주시면 이쪽에 이렇게 봉제선 부분, 두꺼운 봉제선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가위로 오려내주세요. 양말에 가위로 잘라낸 부분과 종이 입 심지에 접힌 부분이 일치하도록 종이를 올려놓고 부직포 입에 접착제를 미리 발라주세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서 양말과 종이 심지를 양옆 위아래 순서로 붙여주세요. 양면 테이프는 종이 심지와 양말을 임시로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고 추후에 접착제로 다시 한번 단단히 붙여주어야 해요. 자, 접착제를 사용해서 종이 심지에 발라주고 꼼꼼하게 접어서 깔끔하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부직포 입을 위아래를 잘 확인한 후에 위쪽이 조금 더 큰 쪽이에요. 종이 심지 위에 덧붙여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세요. 자, 이제 펠트지로 귀와 코와 혀를 만들어 볼까요? 펠트지를 먼저 코를 만들 부분은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을 반으로 접은 후에 겹쳐서 귀 모양을 오려주세요. 겹쳐서 오릴 경우에는 양쪽 귀를 똑같이 두 개를 동시에 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은 이렇게 접어서 강아지 귀가 자연스럽게 펄럭펄럭 할 수 있도록 붙여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코를 오려주세요. 빨간색 펠트지로는 강아지의 혀를 오려주세요. 자, 이제 코와 귀와 눈을 양말 인형에 붙여주세요. 이때 꼭 양말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붙여주어야 나중에 손을 넣었을 때 양말이 늘어나면서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귀의 위치는 양말 인형의 입이 접히는 부분에서 약간 위쪽에 붙여주시면 자연스럽고 예뻐요. 양쪽 귀를 붙이고 그 아래쪽에 눈을 붙여서 강아지 인형을 완성해 보세요. 펠트지로 만든 강아지 혀도 입 안쪽에 예쁘게 붙여주세요.
강아지 인형이 완성됐어요. 손에 양말 인형을 끼고 재밌게 인형놀이를 즐겨보세요.